시나리오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1번 예제에서요. 재고 부담률 계산 시나리오라고 작성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3,000, 판매량은 2,000, 판매 단가가 3,000, 재고 단가는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액은 생산량 곱하기 판매 단가 3,000개를 3,000에 팔았을 때 900이라는 단위가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은 생산했는데 2,000개밖에 안 팔았으니까 단가가 1,000이 생겼겠죠. 재고 단가는 한 개당 300이라고 계산했을 때 재고 비율은 30입니다라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B11셀의 재고 비율은 재고 비용 나누기 판매액으로 통해서 재고 부담률이 구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생산량과 판매량의 값의 변화에 따른 재고 부담률에 대한 결과값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3,000인데, 4,000일 때, 5,000일 때, 6,000일 때, 또 판매량이 현재 2,000인데, 3,000일 때, 4,000일 때, 5,000일 때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이름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B3셀을 클릭했더니 이름 상자에 생산량이라고 나와 있고요. B4는 판매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B11셀에 커서 갖다 놨더니 재고 부담률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시나리오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3부터 B4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 시나리오 이름은 생산, 판매, 변화 1이라고 넣으시고요. 값의 변화가 있는 영역은 B3부터 B4입니다라고 변경 셀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실제 값의 변화는 현재 3,000인데 4,000으로 값의 변화가 있고요. 현재 2,000인데 3,000으로 값의 변화가 있고요. 추가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판매, 변화 2번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3,000 값이 5,000이 됐을 때, 판매량이 2,000인데 4,000이 됐을 때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생산, 판매, 변화 3이라고 넣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생산량을 6,000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판매량을 5,000이라고 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세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 B11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1번 예제 시트 앞에요.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현재값, 그 다음에 판매 변화 1번, 2번, 3에 따른 값의 변화를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확인해 보셨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예제 클릭하겠습니다. 영업 현황 분석입니다. 판매 수량이 3,000이고요. 매출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를 통해서 구한 값이 있고요. 그다음 매출 원가는 판매 수량 곱하기 제품 원가를 곱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뺐더니 이만큼의 판매 수익이 있었습니다. 네, 비용이 들었겠죠. 총 비용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광고비, 일반 관리비, 운송비에서 이네 개를 합한 총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판매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영업이익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판매 수량에 대한 값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선 예제에서는 이름이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정의하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C4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가셔갖고요.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라고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만약 이름을 정의하다 보면 오타나 뭐 잘못 이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의한 거를 삭제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조금 전에 등록했던 판매 수량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위에 가서 삭제해 두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 잘못한 건 내용을 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B4부터 C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5부터 C15를 선택해서요. 동시에 C4는 판매 수량, C15는 영업이익이라고 현재 범위 지정한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로 이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수식에 가셔서요. 정의된 이름에 가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지금 범위 지정한 첫 번째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확인하면 C4의 판매 수량, 그 다음에 C15의 영업이익이라고 이름이 정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하고 이름 상자를 통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개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범위 정한 데이터의 왼쪽 열이나 또는 첫 행을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값의 변화가 있는 C4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에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추가를 클릭하셔서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판매 수량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4를 선택하고 확인. 3000의 값이 4000이 되었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추가 한번 해서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판매 수량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현재 값이 2000이 되었을 때라고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C15셀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라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2번 예제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2번, 웬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이 나온 거고요. 첫 번째 아까 만드신 게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으로 시트를 만들 수가 없어서 2번 예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가 판매 수량, 영업이익은 이렇습니다. 근데 판매량을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하나의 요약 보고서, 시나리오의 요약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나리오 작성하시다가 잘못한 내용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합니다. 하시면 언제든지 가상 분석에 가셔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셔갖고요. 선택하시고 편집 눌러가지고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능 살펴보셨습니다.